roll and drop.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용품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타니에룩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구독자님이 요청해주신 수직 스크래처입니다. 얼마 전에 평판형과 보울형 두 가지를 리뷰를 했었는데요. 이것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구독자님이 요청해주신 수직 스크래처를 리뷰를 하려고 찾아봤는데 너무 많아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요. 고양이 스크래처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수직형과 수평형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될 텐데요. 수직 수평을 선택하고 나면은 이제 소재를 골라야 합니다. 소재는 박스 재질과 카페 재질 이렇게 두 가지가 대부분인데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네요. 저는 청소기를 매일매일 돌리지만 박스 가루가 날리는 게 싫어서 박스 재질을 일단 제외시켰고요. 카페 재질로 된 수직 스크래처를 찾던 중에 몽몽드라는 브랜드의 수직 스크래처를 발견했습니다. 몽몽드라는 브랜드는 처음 들어봤지만 카페 재질과 원목 두 가지를 조합한 깔끔한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45,000원이고요. 박스 재질의 한 두 배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박스로 된 스크래처는 한 2만원대 정도 하더라고요. 몽몽드 수직 스크래처는 원목에 벨크로 카펫이 붙는 방식으로 깔끔하고 사이즈도 넉넉하니 좋습니다. 사이즈는 세로 71, 가로 43, 폭 36.5, 단위는 센티미터고요. 넉넉한 높이에 넉넉한 폭으로 잘 샀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색상은 그레이와 브라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면 되고요. 저는 집에 있는 캣타워가 전부 다 그레이 색상이기 때문에 그레이 색상으로 골랐습니다. 구성품은 상판, 밑판, 볼트 8개. 끝!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직 스크래처로 사용할 수 있고 뒤집으면 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획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사 구멍 밑판에 3개가 있고 상판엔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나사 위치 조정으로 두 가지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처 카펫을 세척하고 교환할 수 있는 벨크로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여분 카펫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홈페이지와 이런저런 곳을 다 찾아봐도 판매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단점은 수직 스크래처를 사용할 때 벽에 기대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동글동글한 모서리 마감으로 반대편으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오늘 소개한 몽몽드 수직 스크래처의 총평은 박스 가루 날리는 스크래처 그만 쓰고 이거 사! 만족할 끼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엔 사투리니까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니엘 룩이었습니다.